오늘 오전 11시 10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 터널 안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모두 7건의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3살 정모 씨를 비롯해 모두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의 여파로 터널 일대가 20여 분 동안 통제되면서 체증을 겪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